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 국군 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했다. 이 과거에 이 박근혜 정부 때 이 시위를 많이 했던 사람들, 그 탄핵을 놓고 이제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그거 이제 위수령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이걸 군사 쿠데타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문재인 측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문건, 계엄 문건인 것을 내놓고 자 이거 가지고 처벌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군 수뇌부들을 탈탈 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여기 관련해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국군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 이거는 기본적으로 서류상에 국가의 중대 변란이 있을 경우에 뭐 계엄을 하거나 위수령을 발동하거나 전혀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이걸 준비해 가지고 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안 되고 기각될 경우 그렇게 하면 이 촛불 시위를 했던 사람들 전부 다 이 계엄령을 선포해 가지고 그래서 진압하려고 했다. 자 요런 이 시나리오가 이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그때 나왔던 건데 자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걸 주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그거 국군 계엄사 검토 문건 그거 검토한 거는 별 문제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 안 된다. 그런데 이걸 얼마 있지 않다가 방송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송영무 장관도 이거 보도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송영무의 입장이 난처해지니까 그거를 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보고 전부 다 나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하면서 그래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민병삼 기무부대장 국방부 담당이었는데 이 기무부대장을 빼고 나머지는 그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써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 이 직권 남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그렇게 말한 것 맞는데 말하지 않은 것처럼 해갖고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로 지금 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송영무 장관이 그런 허위 서명을 강요한 게 맞다. 이런 지금 진술을 공수처가 확보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송영무는 그거 아니다. 나 그렇게 말했다고 번복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을 번복한 것보다는 사실상 그게 이 국군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다. 맞다 이렇게 해놔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자기 진영에서 그게 야 이 여러모리를 해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하고 하니까 송영무 입장이 난처해지니까 나 그런 말하는 거 없다. 빨리 이렇게 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거기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강요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이종섭 장관으로부터 그런 허위 서명 강요가 맞다 하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이 송영무는 이제 곧 기소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법조계에 따르면은 이종섭 장관은 공수처에 국방부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송영무 당시 장관이 계엄 문건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내용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이종섭 장관은 당시 합동참모본부 차장 중장으로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자, 송영무는 2018년 7월 달에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군 기무사령부, 현 국군 방첩사령부입니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희화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서 그래서 서명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간담회에는 국방부와 합동본부 관계자 11명이 참석했습니다. 민병삼 전 국방부 백기무부대장 예비역 대령입니다만 사실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공수처는 송영무 전 장관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자, 이달 중에 검찰에 기소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수사를 할 수 있어도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기소해라 이렇게 요구한다고 합니다. 자, 이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의 실체적 사실 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조사를 모두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송영무는 지난 6월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해서 간담회 당시의 보도 내용과 그리고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은 자신과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송영무의 참모 정혜일 예비역 육군소장 그리고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은 조사에서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을 주도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지금 송년부의 혐의는 거의 굳어진 것 같고, 지금 여기가 계엄문건, 이게 과연 실체가 누구냐, 누가 이걸 만들었냐. 자, 이게 이제 말하자면 계엄문건이 이걸 쿠데타로 하려고 했다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그 당시에 굉장히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우파를 괴멸시키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실패를 했는데, 이걸 사건을, 송영무 사건을 조사해 보면, 또 재판을 해 보면은 관련 진술이 술술 불려 나올 것 같아서, 이제 이 사건이 송영무의 그런 이 강요 행위 외에도 이 계엄문건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문재인 측의 속내가 다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2018년 7월 12일에 KBS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지난 9일날 송영무 장관이 간담회에서 김무사 위수령 검토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발언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송영무 측은 사실 확인서를 만들어서 간담회에서 위수령과 관련된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는 언론중재위원회 당시 KBS 보도를 재소하기 위한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재소를 하기 위해서 엉터리 증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역 부하 직원들에게 강요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확인자 서명란에는 2018년 7월 9일 그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 중에 김정섭 국방부 기조실장, 여석주 정책실장, 그리고 김윤태 개혁실장, 정해일 군사보좌관, 강화수 정책보좌관, 그리고 민병삼 기무부대장 등 11명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간담회에는 서중섭 국방부 차관과 이종섭 합참차장, 지금은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김육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담당 사업단장, 전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도 참석했지만, 사실 확인서 서명란에는 이세 명이 빠져 있습니다. 자, 이를 두고서 송영무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만 넣었다 하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주석과 이종섭, 김육은은 자기가 그렇게 통제가 안 되니까 빼고 나머지 사람들만 이름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확인서를 받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서는 민대령을 뺀 10명이 KBS 기사 내용과 관련한 장관의 발언을 들은 바 없다. 이렇게 서명을 했습니다. 계엄문건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자 2018년 7월 24일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 민병삼 대령과 송영무 사이에 친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극상 항명이 벌어졌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해서 좌파 진영은 일개 대령이 현직 장관을 상대로 대든다. 그러면서 기무사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이렇게 또 주장했습니다. 기무사 개혁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부는 민병삼 대령을 징계하기 위해서 5차례 시도를 했지만 처벌할 조항을 찾지 못해서 징계에 실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가 이른바 댓글 사건, 또 세월호 유가족 사찰, 또는 계엄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해체되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민병삼 대령도 나중에 예편을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 8월 3일, 당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의 기무사를 해체 후에 새로 편성해서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기무사는 이후에 2018년 9월 1일 군사 안보 지원 사령부로 창설됐고, 초대 사령관은 남영진 특전 사령관이 임명됐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이 안보 지원사는 국군 방첩 사령부, 방첩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어쨌든 과거에 이 군의 계엄 검토 문건, 이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금 여론몰이를 해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데 그 당시 김의겸은 청와대 대변인인데, 그걸 브리핑을 하면서 자이 계엄이 실시되면 언론들은 여의도에 탱크가 주둔하고, 언론사든 방송사가 있는 여의도에서는 검열을 한다, 장갑차가 서울시 국회 앞에 온다, 뭐 이런 식의 계속 선전선동 해갖고 박근혜 정부를 계속 공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정부 탄핵을 시켜놓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켜놓고 그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수 때리기 보도, 보수 때리기 프레임을 가지고 한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계엄 검토 문건인데, 그게 송영무가 덜컥 지금 걸려든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계엄 검토 문건 그런 평소에도 하는 거야,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 안에서 뭔 소리 하고 나오니까 본인이 싹 부인하면서 참모들에게 내가 그런 말 하지 않았다라는 걸 강조했다가 지금 걸려들은 겁니다. 자, 이걸 수사를 대보면은 누가 이게 계엄 검토 문건을 가지고 보수 괴멸을 하려고 실시했는지 이것도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